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김성규라고 하고요. 이번에 김영미 시인의 시집을 발행한 출판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김영미 시인 축하드리고요. 김영미 시인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시와 경기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정지용 씨와 조채의 시, 대학 교재로 대학에는 이사소통과 협력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번에 첫 시집 기린처럼 걷는 저녁을 출간했습니다. 예, 김영민 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씨 첫 시집 출간 축하드리고요.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까지 시 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힘든 점 없으셨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코로나 전국에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 발행인 시지 시의 발행인 대표님께서 9시에 서울에서 이 시집을 갖고 내려오셨어요. 너무 따끈따끈한 시집 지금 여기 계신 분 만나고 오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어저께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과연 지금까지 제가 나이 50대 중반인데 이렇게까지 설레였던 적이 있었던가, 아마 결혼 전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렘이 실은 또 함께 두려움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같이 갖고 와서 과연 내가 시를 썼는데 또 많은 분들이 시를 읽으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시인이 시를 쓰지만 시를 쓰고 난 뒤에 이 시는 사실 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독자가 읽는 독자의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두려움 이제 갖지 말고 열심히 썼고 최선의 힘을 다 몰아서 내가 시에 이렇게 올렸으니 그 다음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말과 어떤 그런 것이 저한테 와도 감수하면서 그냥 정직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시집 말고는 연구서도 냈었고 교재도 냈었고 그랬는데 뭔가 달라요. 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시는 영혼의 화석이다. 또는 우리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기 우리 사진가님 계시고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몸으로 하는 여행이라면 저는 시는 정말 정신으로 하는 여행이구나. 굉장히 고되고요, 자괴감도 너무 많이 들고 스스로 너무 괴롭게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 점이 힘들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여자의 일생이 많아요. 누구의 이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시인이 아닌 누구누구의 친구로서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 맞는가? 감정의 그런 혼돈도 많이 오고요. 감정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시를 써야 되는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굉장히 위로가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잘 이겨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식구들 너무 고맙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안혜원 선생님과 또 우리 안혜원 사모님, 강현수 우리 화가님, 사실 평소에 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홍경숙 대표님부터 이상욱 회장님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밝은 빛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지금까지 와서 드디어 제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더 힘들게 첫 시집을 낳았고요. 시집 보내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쓴 시지만 이 시는 이제 제한테 떠나고 이 시를 읽는 많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의 말 읽어보면 켜진 내 등불은 별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다. 눈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내 별, 영원히요 더 멀리 날아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영원히요 더 멀리 날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시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서부터 떠나서 비약해서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김영미 시인 시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속박된 자아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자아가 이렇게 탈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철 시인도 여기 이제 해설에서 소녀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억압감과 함께 동시에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여기 먼저 이병철 시인 해설이 하나는 여성, 그리고 여성 소녀, 비주류, 일상성이라고 했는데, 작가가 이런 것을 이제 해설을 듣고, 해설을 보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어떠셨는지, 좀 아주 불만족스럽다든지 뭐 이런 일 없으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시를 쓴 지가 좀 오래됐고, 그래서 시가 많이 늙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동안, 사실 제가 여기 투고를 해서 2년 만에 시집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올해 1년은 정말 봄부터 굉장히 그 퇴고 작업을 하면서 아, 시가 너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부족한 시를 해설 쓰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읽으실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시를 젊게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시인이면서 또 인간 김영미이면서 또 여자이면서 아내이면서 엄마이면서 친구인데요. 그런 점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는 시인 김영미를 우뚝 서게 해주신 그런 해설이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저도 제 시집을 여기 시집 60편을 제가 올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시인이 애정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에 보니까, 해설해 보니 거의 80%가 제가 애정하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주셨고, 그런 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셨길래, 정말 정직하게 살길 잘했다. 적어도 정직하게 산 것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쓴 시는 제가 아니 타인도 이걸 이해할 수 있구나,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시를 다 너무나 저를 어떻게 소녀로 이끌어주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네. 여기 보면 시 중에 뭐 머리카락 촉수다라든지 해화동 뒷골목이라든지 재분이고 뭐 이런 시들은 자전적인 시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명랑 쾌활한 그런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이남 사내의 막내딸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셋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자라서, 저는 제 이름이 영미인데 뭐 깍쟁이 영미 이런 것보다 심으름 영미, 제가 막내다 보니까 심으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언니 셋은 심부름 하는 걸 싫어해서 안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심부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심부름을 하다 보면 새로운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저는 엄마가 이제 뭐 계란 사와라, 두부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고 하면 쫄렁쫄렁 다니면서 그냥 골목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고, 또 구멍가게 가면 어른들이 주시면서 아유 또 오늘 영미가 심부름 왔네 하고 막 알사탕 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를 그냥 팔랑팔랑 돌아다니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심부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뻐하고, 그리고 또 심부름 한다고 할아버지가 어디 외출했다가 다녀오시면 그때는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조끼 입으셨는데, 거기서 뭐 과자 같은 거 주시고,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내딸인데 아버지가 참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싹싹하고 심부름 잘한다고. 그러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사갖고 오시거나 이러면 동네 어디부터 술 한잔 하시면 영미야 영미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뚜루룩 가면 아버지가 뭐 같은 건지 뭐 빵을 갖고 오거나, 그때는 어디 결혼식을 가거나 어디 다녀오시면 카스테라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노란색으로 된 거, 아니면 설탕인데 이게 동그란 그런 동그랗게 생긴 그런 통, 아마 그런 아크릴 뭐 쇠 같은 그런 통에 담아서 오시면 제가 받아다가 먹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심부름을 참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사실은 어렸을 때 읽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상 언니들이 많았고, 심부름 다니면서 차분하게 앉아서 뭐 책을 읽던 그런 문학 소년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책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요약을 너무 잘해서 국어 점수가 항상 높았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독서 활동 이런 활동을 이제 많이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아 나는 그 뭐 시를 쓴다 이런 것보다 나는 그냥 국문과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20대를 정말 살았고, 10대 20대를 보냈고,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옥천에 내려오면서, 2001년도 옥천에 내려오면서 그 시심이 좀 불타올랐고요. 아, 그때 여기서 제가 김성장 선생님을 처음 2008년인가 지역 문학교실에서 뵈면서 그때 아마 제가 이 초심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그 타올라서 또 공부하고, 중간에 제가 괜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 시를 더 못 쓰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뭐 넓고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마음이 쉽게 자꾸만 나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꾸만 마음이 쌓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데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도 많이 마시고 정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옥천에 와서 아 드디어 그게 바로 이 시를 향한 더 마음이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그 이후 저는 또 아 모르니까 또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정정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넓다 보니까 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시가 들어왔나? 여기 시에 보면 그 시에 재분이 고모라는 시가 있어요. 재분이 고모가 있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분이 고모. 재분아 이거 받아라. 아버지가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말했다. 신발을 벗으며 마루에 앉아있는 내 손에 금박 종이 상자 안에 든 카스텔라를 주면서, 재분이는 내 이름이 아니다. 재분이는 병으로 일찍 죽은 아버지의 동생이자 내 고모의 이름이다. 깊은 슬픔을 밑에 깔고 아버지가 누리는 잔잔한 평화 속에서 죽은 고모와 내가 뒤섞인다. 아버지는 어느 날 어머니 대신 나를 부르기도 할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된다. 어느 문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이 한움컴의 저녁,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예, 이런 시가 있는데, 재분이 고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이 시 속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시인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아버지는 이제 그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이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태어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또 우리가 6남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복잡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항상 술을, 약주를, 반주를 꼭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술을, 약주를 하시지 않으신 날에도 집에 항상 오시면 반주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술을 좀 얼큰하게 들어오시면 영미영미하러 부르기도 하시지만, 어느 날은 좀 늦은 저녁 9시 정도 그쯤, 그때는 그 시절 좀 늦은 저녁이거든요. 밤 저녁과 밤 사이 그때는 오시면 재분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재분이를 부르실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어렸을 적 이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저희 고모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왜 그러셨을까를 그랬다 궁금해 했다가, 그 이후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그때는
병으로 이렇게 많이 여의지만 그거 아니래도 사실 병원을 못 가서 또는 고칠 수 있었지만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낸 아버지 동생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네, 재분이 왔어요 라고 해요. 그럼 아빠가 재분이 왔니? 그럼 아버지는 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생 재분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때는 슬픈 감정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왜 그렇게 부르시지? 재밌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잔잔한 슬픔이 이런 깔려있는 슬픔을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기억 속에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를 뭐 아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영미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 시절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느 날 나한테 이제 뭐 나한테는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부르시고 등등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겹치면서 어느 날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일 수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좀 60대 초반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더 나이 드셨을 때 내가 저도 또 나이 먹었을 때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오래 살아계셨다면 이렇게도 부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많이 운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녁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시집도 저녁이고 드문드문 제 시 속에서 저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 옥천에 보면 옥천신문이나 아니면 지금 옥인에 지금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작은 군단위에서 이런 게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고 이런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도시에서나 뭐 있는 건데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옥천에 오셔서 시 쓰게 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우리 여기 시집에 표서 써주신 오 선생도 인연이 깊은데요. 그 선생님이 시선십을 내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이런 글을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둥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살다 보면 뾰족뾰족해지고 그래서 과연 세상은 둥근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형태를 알 수 없는 바람도 사실 둥그르니까 우리 제 얼굴에 와 닿는 거고요. 열매를 보니까 자연에서 하는 열매, 자연에서 나는 열매들이 다 둥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옥천을 다시 한번 보니 이 옥천이라는 곳이 약간 산세가 참 좋잖아요. 마성산을 둘러싸서 동그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옥천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 둥글다는 거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옥천에 딱 오면 뭔가 반짝반짝한 거거나 막 화려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은근하게 나를 데워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를 꼼짝 못하게 주저앉히는 그런 힘이 바로 옥천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둥그렇다는 힘이 바로 옥천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고요. 사람들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사는 곳이 고향이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시집의 고향이 옥천이 그 사람들 역시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옥천에 옥천만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빛과 색깔이 있는데 물론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뭔가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여기 자체가 따뜻한 곳이 있고 뭔가 따뜻하게 변화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만들거나 변화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렇게 뭔가 하게 하는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오천에 와서 무언의, 물론 많은 분들의 유언의 말씀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무언의 나를 끌어당겨서 앉히게 하는 힘이 분명히 옥천에 있었다. 제가 그래서 정경 씨를 만나서 또 공부했고 또 오늘 또 우리 정경의 그 고향인 성기 씨님과 인연이 닿아서 걷는 사람에서 시집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보면 걷는 사람 역시 이게 발자국도 둥글잖아요. 그쵸? 다 둥근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의 이 얼굴을 보면 아홉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도 다 둥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오래전에 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하고 2일 필요가 있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다.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이면 물방울이 모여서 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 흘러서 강으로 갔다가 바다가 되는데 다 둥글지 않는가. 내가 마시는 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물은 어디에 담기면 담기는 거랑 다르니까 오늘 저한테 옥천에서 온 물은 제 시집 이렇게 기린처럼 걷는 저녁에 담겨서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여기 있는 시들이 뗄 수 없는 딱지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19쪽입니다. 19쪽에 뗄 수 없는 딱지 이런 걸 보면 뭐 압류 딱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뭐 본인 경험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상해서 쓰신 것인가요? 오늘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제 그 개인적인 그런 시들만 갖고 지금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예술적으로 서동성이 있는 정정이 읽는 밤도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가시는데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기 저는 이제 이 제가 쓴 시 중에 80%는 다 팩트입니다. 전부 다 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다시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담뱃갑을 국에서 버렸던 장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그때 칼라 TV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막 전설의 고향도 보고 봤는데 아씨 이런 것도 봤는데 뚜껑이 달린 이렇게 문이 있는 미닫이가 있는 그런 TV였거든요. 저희는 뭐 아버지가 담배깡을 구기고 엄마가 슬픈 얼굴보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TV를 못 보게 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왜 선물 노란 모자기 선물이 많아서 노란 모자기를 씌워놓은 거죠.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라고 순진하게 그랬던 건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이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 빨간 딱지가 너무 싫고 회색 잠바 막 회색 잠바를 입고 와서 파티 하는 분들 얼굴이 안 보였어요. 잠바만 보였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이 경험했던 거죠. 예. 그 시를 쓸 때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어가지만 뭐 이미지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이 이렇게 강조해서 쓰고 싶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네, 저는 사실은 뭐 정경훈 시인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를 읽고 또 그냥 있는 거 잘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사회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은 논문을 박사 과정 중에 글을 써야 되는데 어느 날 정경훈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실험을 읽다 보면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동안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물, 저는 이미지 중에 물도 있고 흙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을 너무 좋아하면서 바람에 대한 은유를 많이 싣고 싶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무쇠 뿔처럼 가라 해서 바람처럼 어디든 그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라 이런 건데 저도 이제 바람이라는 그런 이미지, 바람이라는 그런 물질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매여 있지 않고 어디든 가면 그것이 누구의 집이든 가 닿으면 거기서 또 새 바람이 일고 또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꽃이 필 때 흙하고 뭐 햇빛하고 다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이 그 알이 이렇게 민들 호시가 날아가서 어디에 닿아야지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참 좋고 내가 어디든 가는 곳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떠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자유로움, 그러니까 자유로움. 그래서 바람 이미지 가장 좋아합니다. 시집 내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갔던 시, 그런 시가 있으시면 한 편 읽어주시고 그 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 시집 보시고, 이게 시집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왜 시 제목으로 없을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걷는 사람의 시집은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제나 이 시 제목이 시 제목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시의 시 구절로 대표를 뽑는데요. 저는 그래서 참 호기심이 재밌게 읽었는데 선생님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시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기린처럼 걷는 저녁 이것도 시 제목이 아니라 저녁은 밤이다라는 그 거기에 대한 그 시구거든요. 이게 대표수로 됐으니까 한번 이거를 애정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밥이다 아니다. 기린처럼 걷는 저녁. 목을 쭉 내밀었다. 와르르 무너지는 빈 무더기. 저녁이 왜 오는지. 저녁 있는 날은 늘 혼자다. 책을 읽다. 혼술로 배달의 민족에게 저항할 수 없이 이끌려갈 때. 종일 서늘한 손가락. 추녀고 땅거미. 흙과 술과 바람 속에서 시간으로부터 달아나고 싶다. 내 삶은 늘 햇빛이 덜 필요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정재용 시의 영향을 받았고 또 정재용 시인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제 옥천에 있어서 정재용 시인님을 생각하면서 짧게 쓴 시가 있는데 그 시 한번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지형을 읽는 밤. 빈 들에 해바라기 피었네. 외로움 없다면 노을이 왜 울까? 마음에 둔 고향의 별을 풀어놓네. 꽃도 새도 시도 밤이면 사라져서 오늘도 해바라기 동그란 눈으로 자기 얼굴만한 별을 심네. 우리 김영미 시인 정말 축하드립니다. 첫 서문도 참 좋았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91쪽 밤바다를 놓치다 시인의 고뇌가 좀 나타난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 힘없고 돈 없는 뒷방 늙은이처럼 몸의 위기를 일궈야 한다. 불면증, 무거운 몸, 만성 피로 등등으로 채워진 방 안에서도 나는 검은 파도가 밤바다를 핥기듯 밤을 놓친 사람들이 야유 속에 내몰린다. 쿵쿵 몰려온다. 어찌할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수면의 마디들을 일일이 느끼면서 잔뜩 굶주린 우리 속에서 붙들려 갈 것이다. 씩씩 들려온다. 레퀴엄처럼 울리는 심장의 고동소리. 눈 속에 빨간 핏줄이 솟아오르고 내가 아는 우주 전부가 살아나도 내 몸에서 흠쩍 않는 몸. 시가 너무 좋은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강영수 선생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세요. 그림 너무 좋으시고 또 이 필체가 소체가 너무 좋으셔서 소화 많이 하시는데 옥천에서 이 두 분은 정말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2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돌아가신 지 한 4년째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뭔가 나 혼자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은 보통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거의 15년 동안을 빠르면 8시, 늦으면 보통 9시, 10시 정도 왜냐하면 어머니 챙겨드리고 밥하고 또 아이들 다 하다 보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0시부터 새벽 2시가 너무 좋아요. 그게 한 10수년 동안 오랜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내 루틴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한 4년 뒤가 돼도 더 시간이 여유롭게 많아지고 아이도 다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가서 지금 남편하고 둘이 있는 지 지금 4년째가 됐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따끈따끈해서 너무 좋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시간이 내가 뭐 저녁을 먹고 나서 다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 이 뇌를 쓰다 보면 그 시간 이후에 잠이 안 옵니다. 이 뇌가 발달이 돼갖고 빠르면 12시 보통 1시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고질병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어느 날 이제 안 되면 술을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제가 저는 굉장히 행복한데 저를 바라보는 뭐 우리 남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해라 몸을 괴롭히면 좀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앉아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운동을 배워볼까 아니면은 어떻게 뭐 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하나 불면증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 불면증을 불러일으킨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다가 못하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또 다음 시집에 풀어내고 그러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셔서 시를 계속 앞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김영미 씨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세로 전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은 600명대가 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어차피 삶은 이어가고 시간은 흘러가니까 그 시집을 어찌어찌 내게 됐는데 이런 자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올 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지원을 조금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원을 받아서 이 시집을 냈을 때 내가 나도 이 지역에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내가 시의 일부는 100권 정도는 그냥 나눠드리고 싶다. 그래서 누구라든 오시는 분께 나눠드려서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시 한 편이 감히 제가 부족한 시지만 제 시를 읽으면서 한 편의 시가 위로가 된다면 나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정말 어렵게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오시 찾아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하고 눈물도 흘리고 처음 가는 자리에 정말 제대로 된 말씀도 못 드렸는데 끝까지 따뜻한 눈빛으로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걸음을 제가 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그냥 아장아장 이제 막 기다가 걸음마를 하는 그런 여기 걷는 사람처럼 뒤뚱뒤뚱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충원해주시면 기꺼이 다 받겠습니다. 정직하게 시 쓰는 김영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